착하게 성공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부의 품격,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양원근이라는 분이 쓰셨고, 성간당에서 나온 책이고요. 금년 7월 2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이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한당에서 이런 책이 나오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성한당은 컴퓨터 관련된 서적을 출판하는 전문 출판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이런 책을 출간하기 시작한 지꽤된것 같더라고요. 저도 무심코 넘어가서 잘 몰랐었나 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구입을 한건 아니고요. 내돈내산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제 안부 인사를 나누는 지인께서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아는 분께서 책을 냈는데 내용이 좋아서 선물한다 라는 말과 함께 보내주신 게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부의 품격. 이 책은 출판 기획 사업을 하시는 엔터스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양원근 대표라는 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입니다. 책을 펼치면서 가장 이제 먼저 눈에 띈 표현이 선의지라고 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이 선의지에 대한 정의는 이책 69페이지에 있는 문장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께서 생각하는 선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선의가 있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선의보다 실행 의지가 담긴 선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 선의지에 대한 작가의 설명인데, 선의는 그냥 착한 마음, 뭐 선한 마음 정도이겠지만, 선의지는 거기에 실행력과 굳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 더해진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책에서 작가는 빈곤하고 좀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경험도 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출판 기획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의 작가이신 양원근 작가님의 기획으로 세상에 선보인 책도 몇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 사카토 켄지라고 하는 작가의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도 이 책의 작가가 활약해서 번역돼서 국내에 소개됐다라고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아,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뒷이야기를 알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뚜렷하게 딱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착하기만 한 사람 말고 착하고 의지가 굳으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살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같이 선의지를 갖고 노력을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좀 계몽적인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치 도덕책과 같은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는 건그 내용들이 사실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은 거거든요. 읽어보면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들을 군데군데 계속 소개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공자 명자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저야 뭐 이쪽 분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출판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가 특성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협상도 해야 하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실망을 좀 하기도 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으로 환호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작가는 끊임없이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이 너무 팍팍해, 뭐 무서운 세상이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것이고, 적어도 몇 번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 책에서는 그러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단순하게 공감만 하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도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이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성공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착하게 살고 성공도 하고 싶다. 이게 이 책을 읽은 제 생각입니다. 부의 품격,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양원근 씨가 짓고 성한당에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란점섬이었습니다.